저희 간부님들이 제발 이 브이로그를 보고 있지 않기를. 브이라이브야 브이로그가 아니라. 아, 죄송합니다 여러분.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. 안녕. 이거 언제부터 말하면 되는 거예요?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10월 7일부로 전역했습니다. 호응 안 하니? 옷도 약간 군복 수트. 너 누구니? 어딜 봐서. 게스트. 네, 제가 일주일을 싹싹 빈 그 게스트 나와주세요. 삼천리 강산. 어, 불꽃. 어, 꽃. 미안. 안 됐어. 아니 저기. 야. 소원 비는 건가요, 이거 또? 아니요. 아니에요. 아, 축하합니다. 전역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. 비투비의 창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네, 그리고 어떤 거야? 네. 위에 네. 키 백인데 네. K랑 B만 노란색이야 심지어. 네. KB 은행 노린 건가? 아니 나는 신뢰도가 높은 연예인이 아니라서 은행 광고 못 찍고. 찍으면 오케이. 좋겠다. 오케이. 한 번만. 네, 부탁드릴게요. 한 번만. 한 번만. 예. 네,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소소한 소원들을 이 리스트에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먹고 싶었기입니다. 내가 이거를 먹고 싶어 하게 된다고? 이렇게 되더라고, 군대라는 게. 맞아요. 뭐든 구워 먹는 것 중에 삼겹살. 베스트? 삼겹살. 이어가라고. 나가. 우리도 치킨이 나와요, 밥 먹을 때. 가끔. 분대 치킨은 별명이 돌치킨이라 그러거든요. 그런 얘기 하지 마. 돌, 아, 하면 안 되나? 아니,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식으니까. 아, 참, 이렇게 바로 배달 와서 그냥 먹었던 그때 자유가 참 그리워지는 그 맛이었죠. 자유와 권력의 맛. 권력? 권력은 모르겠다. 회! 에 피자! 아, 피자 맞지? 피자, 사실, 피자. 아니, 내 리스트라고. 아, 네 리스트야?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전, 밥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? 진짜 오래됐어요. 저 점심 먹고 저도, 저도 왠지 네. 기범이가 출연료로 음식 줄 것 같아가지고 밥 안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음식 있으니까 주세요! 아, 이걸로 이걸로 퍼먹으라고요? 이걸로 이걸로 홈짓하시길래 이걸로 퍼먹으라는 줄 알고. 난 땀이 나가지고. 아, 나 이거 뭐야? 햇빛 때문인 거 봐. 진짜 와. 와, 떡을 잘 못 먹어요. 뭐야? 그리고 아마 지금 창섭 씨 팬분들도 소문을 듣고 들어오셨을 텐데. 그래요? 멜로디! 하이! 하이 멜로디. 멜로디 내려와! 와, 이거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? 많이 매운데? 나 지금 저기 저기 뭐야 지하판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. 나 저 꿀빛이. 아 이게 아니구나. 정신 차려. 매워. 에이 모르겠다. 네,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옆쪽 좀 보시고 가시네. 말 못하겠지?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네. 소스를 잘못 이렇게 어이구! 했는데 타악기 그 채 들고 미친 척 난리치는 거 있잖아. 아 맞아요. 그게 그 유명하더라고요. 아 진짜로? 그 영상 지금 195만 뷰라는데 음악 방송을 하지 말고 그냥 저것만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공모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유독 그 타악기를 정말로 정말 흥에 넘치게 그걸 둘이서 MC 보면서 그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다음엔 저기 나가자 저기 우리도. 간부님께서 대장님 기범이랑 창섭이가 저 타악기 뒤에서 같이 뛰고 싶다는데 해도 됩니까?
다행히 흔쾌히 좋아해 주셨어요. 완전 거의 진짜 난리 브루스. 진짜. 근데 좀 스트레스가 풀렸어. 맞아. 근데 그거를 누가 찍어서 올릴 거라고 생각도 진짜. 못했지.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돼? 누가 볼 땐 이렇게 접신하는 것 같다고. 나름 우리끼리 맞춘 동작들도 많았어요. 맞아요. 와, 이렇게 막 그런 선생님 레게노 뭔지 몰랐잖아. 레게노가 뭐예요? 레게 단축어인가? 아 단축어래. 그거 줄임말? 줄임말이라고 하지 않아. 줄임말. 단축어가 뭐야? 단축어는 이런 거 아니야? 뭐 예를 들어 이창섭 이런 단축어 이게 단축어. 아니 나 잘못 말했어. 줄임말. 줄임말. 약간 TMI 같은 그런 건가? 응 그런 거. 아니? 아니 그거랑 약간 비꼬아야 돼 더. 괜찮으세요? 엽떡 드셨나? 거기? 저희 어떤 손님이 맥주 먹다 떨어뜨렸어요. 막 이상한 거 하고 나면은 여기 민망하니까 기범이 민망하니까 기범이 나중에 저한테 야 일은 네가 저지르고 민망한 건 내가 민망해야 되는 거야? 나 가끔 노래하는 거 보면 이게 장난치는 건지 진짜 진지하게 부르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.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자기 삘 받아가서 막 이렇게 불러. 그래서 내가 막 눈치 봐 나중에. 브라우보 브라우보 마이 라임 나의 인생아. 이게 더 듣기 좋단 말이에요. 아니 이거는 내가 이러고 지금껏 달려온 너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의 인생아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진짜 그걸 웃음 참느라고. 우리는 근데 군대 가서 안 들어본 노래를 많이 들었지. 성악 성악 노래 같은 거. 성악 노래. 성악 노래. 자 이제 슬슬 다음 주제로. 네. 아이스크림 잘 있나? 아 나 다 죽됐어요 이거. 죽됐다고요? 죽됐다고요? 아니 죽됐다니까 왜? 왜? 아 아이스크림이 죽이 됐구나. 여러분 죽됐어요. 이거 이제 우리는 죽됐어. 그냥 포기야. 자 이거 버튼 누르면 저희 그냥 둘 다 땅으로 꺼질게요. 잠깐만. 죽됐네. 그만하세요. 들어간다 슝슝슝. 죽됐네. 나는 몰라. 이거 번역 어떻게 할 거예요? Make soup. 야, make soup을 나쁘게 얘기해야 돼. Make soup. 아니 나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것도 죽이 되었다. Make soup. 다 제치고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매식 좀 줄래요? 먹었나?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. 맞아. 나도 모르게 가끔 주머니 넣었다가 아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뺀 경우 그러니까. 많아요. 이제 잡아가 봐라. 날 잡아가 봐라. 엽떡 먹고 미쳤네. 네. 누가 엽떡에 술 탔니? 잡아가라. 오메 이거 왜 이러니? 밖에서 모자 벗기. 저기 이거, 여기 얘도 엽떡 먹었나 봐. 옆으로 쓴다던가 삐딱하다던가 아니면 좀 위로 쓴다던가 뒤로 쓴다던가 이런 거 절대 안 됐어. 맞아요. 근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다. 잡아가 봐라! 날 잡아가 봐라! 이제 맘대로 해도 되지롱. 국방, 나 말라 국방 헬프콜이 1303이거든요 여러분들. 기범이가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. 내가 미쳤나? 누가 옆쪽에 술 탔어요? 마취총 좀 쏴줘요 제발. 저희는 단 한 번도 쓰레빨을 신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. 절대! 네 번. 야, 뭐야 이거 언제 와 있었어? 뭐야? 뭐야? 아! 이거 언제 와 있었어? 안녕. 야 이거 편하다. 야 너는 뭘 19금 양말을 신고 왔냐? 방송하는데. 어? 왜? 안 되는 게야? 뭐가 이렇게 야해요? 발 좀 잡아줘. 시트루. 뭐가 이렇게 야해? 그 제가 약간 아쉬운 이거 거는 있었어? 이거는 먹지도 않았고 아이스크림이 죽된 게 좀 아쉬운데. 멜로디 안녕! Q.
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리어답터 기범이도 군 생활하면서 선임이나 동기 후임이랑 세대 차이 세대 차이? 나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이 신기했었어요. 저 초등학교 때 진짜 팬이었는데 그래서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지? 그때를 되게 크게 기억하는 세대라면 초등학생 때구나.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. 그 정도의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. 오뉴 씨가 브이라이브 시청 인증샷을 본인 인스타에? 할 줄 알아? 그거? 형 안녕. 한 두 달 만인가? 한 달? 한 달? 한 달인가? 그때 밥 해줬잖아요. 그때 되게 휴가였는데 내가 밥을 해줬네. 오뉴가 할 줄 안다고 다시 인스타 올렸어. 와! 연습생 다시 하기 vs 군대 다시 다녀오기? 안 하면 안 될까? 연습생 다시 하기 군대 다시 다녀오기? 이거는 와 잠깐만 연습생은 춥고 배고팠어. 근데 핸드폰은 마음껏 썼단 말이지. 군대는 제약이 있지만 뭐야 이거? 내 지인 아니야? 이걸 어떻게 골라? 그래도 전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가겠어요. 태민 선임 vs 민호 선임. 저 싫어하죠. 어떻게 이 많은 댓글들 중에 이게 확 보이냐? 저는 차라리 태민 선임을 하겠습니다. 차라리 한다? 안 한다? 전 차라리 태민 선임을 하겠어요. 민호 선임 날 쏘고 가라. 최민호 댓글 있어? 최민호 이제 한 달 남았나? 밖에 있지 롱레벨레벨레. 너 곧 혼낼 시간 아니냐? 빨리 내라. 큰일 나기 전에. 난 12시에 잘 거니까요, 오늘요. 님은 10시에 자야 되니까요. 부럽다, 하늘만큼, 땅만큼. 8시 반? 야, 30분 남았다, 야. 이거 볼 여유가 어딨냐? 친구들이랑 얘기해야지. 30분 남았다, 내일도 또 저녁에 받을 거 아니야. 아휴. 나 이거 민호랑 컨텐츠 겹치면 안 돼요. 단단히 들어 다들. 민호가 뭐라고?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댓글 달았다고? 넌 나오기나 해. 야 어디서 품평이야. 넌 나오기나 해. 민호 씨가 아까 너무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았었어. 아니 지금 이거 나 뭐 매기자는 방송이에요? 말만 이러는 거 알잖아. 빨리 핸드폰 내라. 민호 오빠 8분 뒤에 핸드폰 낸다. 눈물이 나네. 눈물이 나. 잘 가라. 내일 또 저녁에 오고. 여러분 안녕.